17호 태풍 매기가 타이완과 중국 남부를 강타해 지금까지 5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저장성에선 산사태로 최소 27명이 실종됐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거세진 물길을 견디지 못하고 4층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능성을 타고 거대한 흙더미가 마을로 밀려 내려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쯤 중국 저장성 리수이에서는 태풍 매기가 강타해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가 난 마을에서는 최소 27명이 실종되고 1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중국 남동부에 상륙하면서 푸젠성에서도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고 3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2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에서는 태풍이 몰고 온 초속 56m의 강풍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2층 빌딩에 철골 구조물이 쏟아져 내렸고 관광버스가 강풍에 넘어져 일본인 관광객 8명이 다쳤습니다. 최고 900mm에 이르는 폭우까지 쏟아져 타이완에서만 4명이 숨지고 52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복구가 채 시작되기 전에 또 다른 태풍 차바가 접근하고 있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